백화양주. 딱 봐도 술 만드는 회사인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CF 한번 보시죠. 모방할 수 없는 당신의 세계 내리나인 골. 품격 높은 위스키 내리나인 골. 품질이 다르면 가격도 다릅니다. 내리나인 그린과 레드도 즐겨주십시오. 당시 재벌까진 아니어도 상당한 유력 기업이었던 백화양주. 이 회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고3이었던 회장 아들은 군산 지역 여고생들의 선망 대상이었습니다. 군산 모여고 3학년이던 미모의 여고생과 사귀고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여고생 집안에선 고교생인 둘의 신부님에도 부잣집 사이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잠자리까지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던 그녀는 군산 지역의 플레이보이들의 표적이었고 꾸준한 그들의 작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쁘니 우리 빵집 가서 바게트빵에 우유 한잔할까? 이것이 회장 아들의 귀에 들어가고 혼내주려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공장에 데려가 추궁하다가 목을 졸라 살인했다고 합니다. 여고생을 죽이고 겁이 난 회장 아들은 그녀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아버지 회사의 소주 공장의 숙성 탱크에 시체를 넣어버렸습니다. 시체가 발견되기까지 약 한 달여 정도. 백화소주는 사람 시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출하되어 판매가 계속되었죠. 당시 소주 판매 프랜차이즈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던 시절이라 전북 지역 사람들만 이 소주를 먹게 되었습니다. 회장 아들은 이후 재판정에서 단기 3년, 장기 5년이라는 지금은 볼 수 없는 두 가지 형을 받았는데 3년을 살았는지 5년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주간 경향이라는 잡지사에서 심층 보도를 하였는데 백화양주 측에서 주간 경향을 전량 구매하여 소각 처리를 하자 주간 경향 측에서는 또다시 대량 재판 발매하고 백화양주 측에서는 또다시 전량 구매하고 점점점 하다가 결국 모든 이에게 속속들이 알려지게 되어 백화양주는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당시 인기 작가였던 최인호, 한수상 같은 이들이 재벌 2세들의 못된 행동을 질타하는 글들을 언론에 기고하고 뭐 그랬지만 뭐 달라질 게 있었을까요? 전북 군산에 본거지를 두고 있던 이 회사는 지금 두산으로 인수합병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끝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사건이 있었네요. 저도 맥주보단 소주를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웬만한 소주를 다 먹어본 것 같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부산에 한번 놀러갔다가 대선이란 술을 먹어봤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4가지 소주는 한라산, 올레, 좋은데이, 대선, 끝!